쭈! 이제 와? 맨 처음 전시회 열었을 때 생각나요? 그 하루만 지하 창고는 평생 못 잊을 거야. 냄새도 죽여줬지. 안 울려고 입술 꽉 깨물고. 내가 그때 반했어. 내 예술적 영감과 재능에 반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건 그 다음. 음악가랑은? 속옷 모델이랑은? 잘 지내요.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아요. 너 데리러 왔어. 레스토랑을 지을 건데 네 작품들로 꾸미고 싶어. 문고리, 조명, 스푼 하나까지 유주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에 참여했으면 좋겠다. 레스토랑 집은 줄게. 이거 마음에 든다. 나 주라. 저번에 만들었던 팬케이크 있잖아. 그걸 좀 작게 만들어서 1인용으로 팔면 어떨까? 한 가격은 3,000원 정도 받고. 그렇게 팔면 하나도 안 남을걸. 뭔가? 얼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참 신비투성이야. 형은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았잖아. 맞아, 일본 사람. 맞아? 근데 우리나라 말은 왜 이렇게 잘해? 어머니가 한국 사람.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가슴은 어떻게 한 거냐? 원래 없어? 황민혁 씨! 아니 그런 애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? 야, 튕기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. 이거는 싸가지의 문제지. 아유, 그냥 애를 아주 반쯤 죽여놨구만. 야, 여자가 개뿐이냐? 걘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애야. 처음으로 뽀뽀한 애고. 나한테는 권세밖에 없어. 민혁아, 인생에서 처음이 전부가 아니야. 처음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나와서 100번, 1000번 막. 야, 너 나한테 뭐 해줄래? 아, 절로 가. 장난할 기분 아니야. 아, 야, 내가 인심 썼다. 진짜 권세 내가 책임진다.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. 너 이리 와. 따라와. 아, 왜 이래요? 너 성경한테 뭐라 그랬어? 아,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, 그게. 나라까지 팔아먹을로만. 그게, 어?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. 아, 조용히 해! 뭐 하는 짓이야? 손님들 다 했는데 잘하는 짓이다. 빨리 안 들어와! 소리는 자기가 더 지르고서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아, 귀차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요. 손님들 보세요. 사장님이 제일 시끄럽다는 표정이잖아요. 어? 아, 차 여기다 또 댔어요? 내 여기다 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. 어? 여기다 대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만지고, 어, 지문 묻고. 아, 빨리 빼요. 아, 네가 뭔데 차를 빼라 말아요. 빨리 들어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막창 집 가자. 어? 안 갈래? 네, 네. 안 가?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생각 있으면 와. 네, 들어가세요. 정리 다 했냐? 아니, 그때 왜 네가 나에 대한 그렇고 그런 마음 정리한다며. 정리 다 했냐고. 거의 다요. 깨끗이 정리된 말씀 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와.
이지 아저씨 얼굴 뾰족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배워볼래? 아니요. 저 음악에 소질 없어요. 엄마가 어렸을 때 피아노관에 넣었는데요. 건반만 부셨잖아요. 제가 그걸로 유명해요. 한번 쳐봐. 안 돼요. 이거 부실지도 모르는데. 괜찮아. 한번 쳐봐. 잘 치네. 이거 칠 줄 알아? 그래, 같이 할까? 야,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네? 마음에서 반대로 반대로 가는 것보다요 그냥 좀 힘들어도 마음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저씨 꼭 산타 같아요. 내 몸매가 그렇게 망가졌나? 그러고 보니 몸매도 좀 티나? 아저씨 만나면 꼭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것 같아요. 아유, 이쁜 말만 골라 해요. 시작.